구독자 6만 명 돌파를 기념하여 소개하는 서울 지하철 6호선의 비밀.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버뮤다 응암지대라는 별칭이 붙은 곳으로 응암역에서 전철을 탔는데 약 10여 분 뒤 다시 응암역으로 돌아오는 6호선의 가장 특이한 구간 응암 루프선에 대하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부터 5호선과 같이 교통난이 심각한 서울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과는 달리 외곽 지역을 이어주는 6호선 계획은 앞선 노선에 비하면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편입니다. 지금의 지하철 6호선과 비슷한 계획은 1985년 정도에 있었던 지하철 계획으로 불광동에서 삼각지를 이어주는 지금의 6호선 절반 정도 구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이후 2기 지하철 본격 추진과 함께 연신내와 이태원, 신내동을 이어주는 오늘날 6호선의 추진이 이루어졌습니다. 2기 지하철의 추진 배경은 지난 서울 지하철 5호선의 비밀 두 번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으니 이번에는 빠르게 패스. 1989년 5호선에서부터 8호선까지 2기 지하철 계획 당시 6호선의 초기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딘가 지금과 군데군데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초기 계획에서 지금 노선과 달라진 부분은 크게 세 군데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버뮤다 응암지대, 응암 루프 구간의 탄생 배경과 이로 인한 장점과 단점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6호선의 초기 계획은 응암역에서 구산역을 지나 연신내역까지만 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면 역촌, 불광, 돋바위역은 없었고 다른 지하철과 평범하게 연신내역에 도착해서 차량 방향을 바꿔 다시 봉화산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형태로 행선지도 응암순환이 아닌 연신내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의 시종착역에는 필요한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차를 반대 방향으로 다시 운행할 수 있게 하는 회차 설비로 다른 전철 노선을 보면 종착역에 손님들을 모두 내리게 한 다음 회차선으로 들어가서 다시 열차의 운행 방향을 바꿔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6호선 연신내역에도 이러한 회차 시설 설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신내역에서 선로를 더 연장하여 회차 구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주택가가 가득한 연신내역 주변에 이런 회차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득이 주택가 하부에 이런 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택가 밑에 회차 시설을 만들려니 차량 운행에 따른 진동과 소음 문제가 우려되었고 자연스레 지역 주민의 반발이 우려되어 이런 방식의 6호선 회차선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응암역에서 역촌, 불광, 돋바위, 연신내, 구산역을 지나 다시 응암역으로 돌아와 봉화산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단선 루프 구간을 만들어 자연스레 회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예 노선을 북쪽으로 더 연장하여 회차 시설 둘만한 지역까지 이을 계획이었습니다. 북쪽 연장 대안은 연신내역에서 더 연장하여 현재 연신초등학교 부근에 역을 하나 세우고 진관동까지 이어 진관동 부근에 회차 시설을 만드는 안이었습니다. 두 개의 대안 중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과 경제성, 시공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응암 루프 구간으로 만들도록 확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6호선 계획이 루프 구간으로 확정된 것은 1992년의 일이었습니다. 특별해 보이는 구간이지만 이 구간은 쉽게 설명해서 보통 다른 전철 노선은 종착역에 도착한 다음 회차선으로 들어가 지하철 기관사가 반대편 운전실로 가서 다시 열차를 반대로 운행하지만 6호선은 응암 루프 구간을 돌면서 자연스럽게 열차도 반대로 운행하고 그러는 김에 중간중간 승객도 태우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간은 단선 운행 구간으로 6호선은 우측 통행하므로 응암역에서 역촌, 불광, 연신내 방면으로 한 바퀴 돌아 다시 응암역으로 돌아오는 형태로 응암역에서 역촌 방향으로 출발한 열차는 약 12분 뒤 반대편 세절 방향 승강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응암역은 역촌 방면은 곡선 승강장, 세절 방면은 직선 승강장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한편 이 지역에 차량 기지를 두려워하였다거나 차량 기지 계획이 취소되어 응암 루프선이 채택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이 지역에 차량 기지를 두려워하였다는 계획은 찾아보기 힘들고 차량 기지 계획이 취소되어 응암 루프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연신내역 부근에 회차 선로를 만들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응암 루프 구간으로 인해 생긴 장점과 단점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객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당초 계획보다 정거장 3곳이 더 추가되어 그만큼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한 역세권의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연신내역이지만 불광역 부근 역시 지금도 유동인구가 꽤 많은 편이고 과거에는 이곳에 파주 지역으로 나가는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 등 교통중심지로의 역할도 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6호선을 연신내역만 가지 않고 루프선을 놓아 불광역과 연신내역을 모두 거치게 하여 은평군의 유동인구가 많은 두 지역을 모두 한 번에 이룰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역촌역과 독바위역 역시 응암 루프 구간으로 바뀐 덕분에 만들 수 있었는데 2기 지하철의 건설 목적이 지하철 음영지대를 최대한 많이 연결하여 지하철 이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응암 루프 구간은 이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운영상으로 보면 응암 루프 구간을 돌면 자연스럽게 반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는 점 외에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회차 방식, 열차 방향만 앞뒤로 바꿔서 운행하면 노선 선형에 따라 차륜의 마모가 한 방향으로만 쏠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노선들은 차량기지 내에 별도 루프선을 만들어서 좌우측 차륜 마모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6호선은 응암 루프선이 이 루프선의 역할도 해서 좌우측 차륜 마모 불균등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존재하는데 이 구간이 단선 운행 구간, 즉 한 방향으로만 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응암역에서 연신내역으로 가려면 바로 가지 못하고 독바위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갔다면 4분이면 가능할 거리를 단선 운행하여 8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역촌역에서 합정방향으로 가려면 역시 단선 운행하여 바로 응암역을 거쳐가지 못하고 독바위와 연신내, 구산역을 거쳐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편입니다. 이외에 구산역에서 연신내역으로 가고자 하는 경우, 연신내역에서 역촌역으로 가고자 하는 경우 역시 단선 운행이어서 한 번에 갈 수 없고 반드시 응암루프 구간을 돌고 응암역에서 다시 열차를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용할 때에는 단선, 한 방향 운행 구간임을 반드시 확인해서 열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호선 구파발역에서 6호선 독바위역으로 가고자 할 경우 연신내역이 아닌 불광역에서 환승해야만 바로 향할 수 있고 3호선 녹번역에서 6호선 응암역으로 갈 경우 불광역이 아닌 연신내역에서 갈아타야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응암루프 구간 내에 6호선 구산역과 역촌역은 승하차 인원이 크게 불균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구산역은 승차 인원이, 역촌역은 하차 인원이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이는 구산역에서 합정방향으로 간다고 볼 때 구산역에서는 타고 바로 향하지만 합정역에서 구산역으로 올 때는 응암 루프 구간을 돌아 구산역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냥 역촌역에 내려서 걷거나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6호선 응암 루프와 유사한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 유카리가 오카선으로 한쪽 끝이 루프 형태의 노선을 취하고 있고 역시 6호선과 같이 한 방향으로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응암 루프선의 연장은 불가능할까라는 점입니다. 사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여러 방법은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루프 구간 중간 부분에서 선로를 분리하여 노선을 연장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즉 상행선 방향은 응암, 불광역을 지나 연장 구간으로 가고 하행선 방향은 연장 구간에서 연신내, 응암을 거쳐 봉화산 방향으로 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유사 사례가 해외에 있는데 바로 파리메트로 10호선으로 원래 6호선과 유사한 루프선의 모습이었다가 노선을 추가 연장하여 지금과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2013년 6호선 응암 루프 구간을 이런 방식으로 연장하여 은평, 한옥마을 앞을 지나 송추, 의정부까지 연장하자는 의견도 한때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6호선의 비밀 그 첫 번째로 6호선의 응암 루프 구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루프 구간에 섞인 이야기에 이어 다음으로 소개할 6호선의 특징은 바로